그 매수 신청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의미 없어요. 자, 혹시 또 질문? 만약 2억이 이제 낙찰 금액인데 채권자가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2억 2천 뭐 500에 매수 신청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낙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격보다 우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써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 매수 신청은 흔히 말해서 입찰자가 하는 거죠.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채권자의 매수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끔 그것도 흔한 경우는 아닌데 가끔 주의사항에 채권자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액도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뭐 사겠습니다라고 뭐 의견만 나온 경우도 있고, 사겠습니다라는 게 뭐 매매로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매로 사겠다 내가. 자, 첫 번째, 채권자는 매수 신청, 그러니까 낙찰자 자격이 있나요? 채권자는 있죠, 당연히. 임차인은? 있죠. 누구만 없어요? 채무자만 없죠. 채무자의 가족은? 입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 이거 예를 들어 이 물건 감정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감정평가사가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감정한 감정평가사는 그 물건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 필요 없는 얘기지만 재미삼아 들으세요. 경매계장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경매계장님. 그럼 경매계장님은 경매 못해? 있어요. 그런데 그 경매의 경매계장님은 못해요. 그 물건은. 재밌는 얘기죠. 네. 이건 재미삼아 들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격이 있어요. 채무자만이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쭤본 취지가 뭐였냐면 채권자가 매수 신청해도 됩니까가 아니라 그 매수 신청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짜리를 내가 3억을 쓰겠다 그걸 신고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걸어놓은 거라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보증금 안 걸고 아까 유치권처럼 신고하는 거거든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근데 가끔 3억을 쓰겠다 하면 누가 3억 천 써줄까 봐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왜, 자기 채무가 많다면. 하지만 우리는 그게 그런 게 들어와도 소신껏 입찰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공유자만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